자, 사장님들 반갑습니다. 노실장입니다. 제가 오늘 제품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제품 소개를 하기 이전에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요. 밖에 지금 제가 그 세차를 하러 갔다 왔는데 땀이 흠뻑 젖을 만큼 날씨가 덥습니다. 자, 이제 캠핑의 계절이 정말 돌아온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오늘 소개할 거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3개 이상을 구매를 하면은 5일 안에 무료 배송을 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들 중에서 제가 캠핑과 관련된 제품을 구매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잠깐 뜯어서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퀄리티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먼저 보여드릴 게 자, 요 제품인데요. 자, 안에 구성은 정말 간단하게 박스와 제품 그리고 충전기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명입니다. 캠핑 조명이고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재질이 되어 있고 뒷면에는 이렇게 빨래 다 됐습니다. 자, 여기 드라이버 4개가 있는데 드라이버 이걸 실제로 사용할 일이 있겠나 싶지만 혹시 또 모르지 않습니까? 자, 드라이버를 이렇게 빼서 이쪽에다가 아닙니다. 옆쪽에다가 옆에 구멍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은 간단하게 드라이버 사용은 가능한데 뭐 사용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죠. 앞쪽 면에는 이렇게 뾰족하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유리창을 깨는 용도로 차량의 비상시에 보관했다가 유리창을 깨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 면에는 병따개 오프너로 되어 있고요. 자, 이 제품의 원래 주목적은 조명이고요. 조명은 충전은 USB-C 타입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고무들은 잘 빠지기 때문에 분실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요 고무 빠지고 나면은 방수가 안 되니까 자, 요거는 잘 보관하셔야 되고요. 제가 불을 한번 켜볼게요. 요쪽에 전원 버튼 하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번 누르면은 자, 불이 켜졌죠. 자, 이 조명이 제가 이 카메라로 바로 들이대면은 카메라에 잘 안 보일 거예요. 지금 낮이거든요. 한낮 지금 3시인데 자, 밝기가 상당합니다. 자, 한번 누르면은 기본 밝기고요. 한번 더 누르면은 약하게. 그리고 한번 더 누르면은 따뜻한 색감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더 누르면은 또 약하게. 자, 그다음에는 비상시에 빨간색 조명을 쓰실 수가 있고요. 한번 더 누르면은 깜빡깜빡거립니다. 자, 뒤쪽 면에 보시면은 자, 요렇게 배터리의 상태를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고 총 4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걸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요 제품이 확산성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켜놓으면 눈부심은 조금 강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위쪽에다가 장착을 해서 아래쪽으로 밝혀주면은 눈부심은 덜 하겠죠. 자, 그런 용도로 써야 되는데 위쪽에 걸려고 하면은 요 고리에는 걸면은 이렇게 앞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요걸 걸 수 있는 장치는 뭔가 필요로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정말 가볍고 간단하기 때문에 백패킹용으로는 정말 제격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얼마일까요? 자, 제가 구매한 가격은 약 2,500원입니다. 2,500원에 이런 구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자, 요 제품의 재원에 대해서는 제가 자막으로 띄워드릴 거고 제가 오늘 야간에 나가서 촬영을 해서 야간에 밝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용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테스트해서 자막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품은 제가 이런 조명을 지금 필요로 한 게 한 두 개 정도 필요로 해요. 자, 요 제품 또한 동일한 제품입니다. 똑같은 제품은 아니고요. 유사한 제품이고 이 제품 또한 가격이 약 2,5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자, 구성은 동일하고요. 자, 요 제품은 조금 틀린 게 자, 이쪽으로 해가지고 안전벨트 절단을 할 수 있는 게 달려 있어요. 자, 그래서 차량에서 유사시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유리창을 깰 수 있는 도구가 달려 있고요. 자, 아까 그 제품과 다르게 단점은 이 드라이버 구성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장점이 자석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 자석이 달려 있다는 거는 상단에 부착을 할 수 있겠죠. 부착을 하게 되면은 밑으로 불빛을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메인 조명으로 사용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클립 형태로 걸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고요. 자, 아까와 다르게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 켜는 방법도 동일하게 한 번은 기본 조명, 한 번은 약하게, 한 번은 따뜻한 색감, 한 번은 또 약하게, 그리고 한 번은 빨간색, 그리고 한 번은 깜빡깜빡거리는 조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밝기가 어떤 게 더 밝을지를 제가 한번 볼게요. 자, 뭐 광량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계는 없기 때문에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자, 요 제품과 요 제품. 잠깐만요. 불 한번 꺼줄 수 있어요? 진작에 꺼줘. 비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동그란 거는 자, 요 정도 밝기고요. 네모난 거는 요 정도 밝기고, 요 두 개를 비교를 하자면 제일 크게 비교될 수 있는 게 사각형은 확산성이 굉장히 좋아요. 고르게 빛이 퍼져 있고요. 자, 동그란 거는 빛이 가쪽으로 그리고 가운데 조금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확산성이 별로 좋진 않아요. 자, 밝기 면에서도 사각형이 훨씬 더 밝은 느낌을 줍니다. 전체적인 광량은 동일할지 모르겠는데 고르게 확산성이 분포도에 있기 때문에 요 네모난 게 조명으로서의 역할은 더 충실한 것 같아요. 자, 불 켜주세요. 자, 이 제품의 두 가지가 장단이 확실한데, 자, 조명으로 쓰겠다 라고 한다면 요 제품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차량용에 비상용으로 쓰겠다 라고 하면 이 제품이 조금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해 봤고요. 자, 메인 조명 외에도 이런 보조 조명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은 뭐 인테리어적으로도 괜찮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링을 비춘다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조명은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제가 야간샷을 별도로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은 캠핑과 관련은 없을 수도 있는데, 자, 이 제품은 3천 얼마였어요. 이 제품 구성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3개 묶음에서 5일 무료 배송이. 근데 제가 필요로 한 제품을 딱 구매를 하다 보니까, 자, 캠핑을 가서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애들한테 야, 너 게임 30분만 해 라고 했을 때 시간을 정확하게 테스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이런 아날로그 감성 예쁘죠? 자, 내가 조리를 할 때 몇 분을 하겠다, 아니면은 애들하고 약속을 할 때 몇 분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돌려서 소리도 나요. 요즘에 디지털도 정말 좋은 건 많이 나오는데, 자, 이런 제품은 이런 아날로그가 주는 감성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되고 나면은, 자, 이렇게 소리가 울립니다. 자, 총 잴 수 있는 시간은 60분 단위로 되어 있고 분 단위마다 표시가 되어 있어서 설정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 소개해 드렸고요. 자, 요 총 3개의 제품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제품에 관련된 링크는 설명란에 제가 다시 띄워 드리도록 할게요. 필요하시다면은 참조하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실 캠퍼 노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팔자야. 우선 네모난 것부터 불을 한번 켜볼게요. 와우, 광량이 상당한데 이 정도면? 자, 지하로 한번 비춰볼게요. 이야, 따뜻한 색감. 꺼볼게요. 자, 그 다음은 동그란 버전입니다. 밤에 봤을 때는 확산성이 나쁘진 않네요. 자, 밑으로 한번 비춰볼게요. 확실히 약간 직진성이 조금 있습니다. 이거는 따뜻한 색감입니다. 자, 작은 텐트나 작은 타파 안에서는 메인으로서도 손색이 없는 수준입니다. 자, 비상용으로 차량에 넣고 다녀도 괜찮겠죠. 충분히 신의성도 괜찮습니다. 노실장!